퀴드 종목 10, 첫 번째 10가지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태근 이사의 픽부터 볼까요? 애니능률과 에코플라스틱, JS 코퍼레이션, JLK, 현대 BNG 스틸 이렇게 다섯 가지 가져오셨고 윤여민 이사의 픽은 HK 이노엔, 성광밴드, 아이센스, 디어유, 삼성 엔지니어링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두 분이 이렇게 엄선해서 10가지 종목을 먼저 가지고 오셨습니다. 시청자분들 잘 보셨죠?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이 있으시면 어떻게 대응할까요? 추가 매수할까요? 아니면 계속 끌고 가도 괜찮을까요? 수익 실현할까요? 이렇게 질문 주셔도 되고요. 관심이 생긴 종목이 있으시면 매수가, 목표가, 손절라인 알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 항상 열려있고 샵 3772번 문자로도 궁금한 점 받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릴레이를 시작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지니지니님이 정의사님 안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라고 왜 댓글을 못 보시냐고 이렇게 쓰셔줬고요. 자, 레몬트리님이 정의사님 추워지는데 헤어스타일이 짧아지셨네요. 이발을 하셨네요. 자, 미용사 잘못 만났어요. 네, 어쨌든 네. 첫 번째 종목을 소개해 주시죠. 네, 첫 번째 이 전반전은 대체로 좀 짧게 볼 만한 종목을 좀 먼저 준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종목은 애니 능률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벌써 한 7.5% 정도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아시겠지만은 일단은 날짜를 보게 되면은 이제 10월 27일 날 그 미래 교육에 이제 3년간 77조 투자한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메가MD가 급등 나왔었고 동반자 교육자 강세였거든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그 11월 3일 날 교육주 관련된 이슈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준비를 해가지고 네. 일단 미리 조금 선침해하자는 관점에서 준비를 했거든요. 네. 일단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이제 11월 3일부터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10월 10일 날 교육부가 이미 먼저 좀 발표를 했었던 그 대입제도 개편 논의의 개편 제도에 대해서 이거를 이제 여야 이제 논의를 좀 시작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11월 3일 날 그 교육주 관련 테마로 일단 일정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일단 먼저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네. 교육부가 어쨌든 그 국회 교육위원회 의견을 좀 수렴해 가지고 연내 확정을 목표로 좀 하고 있습니다. 조금 서두른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는 이게 그 대학 입시가 4년 예고제이기 때문에 내년 2월 달까지 확정을 지어도 되거든요. 근데 이거 좀 땡기기 때문에 좀 교육부 땡기기 때문에 이 교육부 관련된 일정이 테마로 좀 반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교육주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는데 어쨌든 정부에서 이제 킬러 문항을 이제 배제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교과서 관련된 종목을 좀 볼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보다 보면 YBM넷 그리고 애니능률 둘 중에서 하나 봐야 되는데 네. 애니능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애니능률을 첫 번째 교육주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 윤여민 이사님 첫 번째 종목 뭘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HK 이노엔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실적이 좀 상당히 많이 발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 회사 3분기 매출 같은 경우 상당히 좀 호실적 예상된다라는 좀 전망이 있었습니다. 한 2,197억 정도 예상이 됐었는데 지금 어제 발표한 거 보니까 2,156억 정도가 좀 발표가 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8.8% 이상 좀 늘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은 이제 올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네. 예상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약 한 27% 이상 좀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뭐 금액으로 봤을 때 한 666억 정도가 예상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KKB라고는 좀 대표적인 종목이 상품이죠. 이 상품 같은 경우가 중국에서 로열티 매출이 좀 하반기에 좀 많이 인식이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수액 사업 캐파 증설에 따라서도 성장이 좀 예상된다는 점도 분명히 두 번째 좀 포인트로 좀 꼽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일단은 뭐 두창 백신이라든지 뭐 KK 해외 수출이 좀 제가 볼 때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외형 성장이 좀 기대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하반기를 좀 기점으로 해서 제가 볼 때는 뭐 올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까지도 제가 볼 때 수익성이 상당히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 말에 지금 이제 코프로모션이 좀 계약이 종료가 되는데 네. 향후에 좀 KK 수익성 관련돼서 분명히 좀 더 재고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제 재계약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 KK 임상이 좀 진행된다는 점, 유럽도 제가 볼 때는 파트너를 좀 계약한다는 점에서 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HK 이노엔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유튜브에서 장투미진님이 HK 이노엔 보유하고 있는데
힘내자, 화이팅이라고 댓글 써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정태근 이사님의 두 번째 종목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에코플라스틱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최근에 그 장작 부품주 흐름이 좀 좋지가 않은데 아이코플라 벌써 10% 상승이네요. 요거는 이제 그 현대차 수혜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단순히 네. 이제 실적 포인트 숫자가 아니라 내용적인 측면에서 조금 수혜가 될 만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3분기에 현대차 그룹이 현대차 그리고 기아가 합쳐가지고 182만 대 정도 판매가 좀 이루어졌는데 여기서 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그 SUV 같은 이제 고가 차량이라든지 그리고 전기차 같은 친환경차 판매가 이 전체 판매 비중에서 상당히 조금 약진을 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SUV 판매 비중이 54.7%로 작년 56%에서 좀 상승했고요. 그리고 GS 같은 경우는 5.1%로 상승했고 친환경차 판매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대비해서 이제 33%나 증가하는 부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자동차 판매는 105만 대, 104만 대에서 좀 정체가 되고 있지만 이 100만 대 내에서 친환경차라든지 SUV 비중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늘어나는 비중에 또 수혜가 될 만한 종목이 에코플라스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제품 포트폴리오가 이제 고급 차종 중심으로 구성이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완성차 프리미엄 라인에 적용되는 핵심 부품 수혜가 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3분기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호시적인 기대가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따라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한 어떤 그 가이던스 수치는 나오진 않았지만은 어쨌든 2분기 육박할 만한 어떤 실적이 나올 거라 있어요.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숫자가 나올 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호시적인 근거가 이 전기차라는 SUV 같은 프리미엄 차량이 좀 많이 판매가 되게 되면서 그 어떤 부품 수혜 이런 것 좀 이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에코플라스틱까지 소개 잘 해주셨고 이번에는 유냐민 이사님 두 번째 종목이요. 네, 두 번째 종목 성광밴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올해 지금 해양 플랜트에 지금 이제 프로젝트에 좀 투입되는 자금 자체가 네. 13년 이후로 지금 10년 만에 거의 최대 규모로 지금 투자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2013년에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258조 정도가 투자가 됐는데 지금 올해가 지금 225조. 뭐 2013년보다는 좀 작은 금액이긴 합니다만 10년 이내 지금 최고치로 지금 이제 투자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LNG 수요와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좀 일어나다 보니까 뭐 싱가포르 쪽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뭐 이제 동남아시아 또 미국 같은 경우도 좀 상당히 많이 지금 투자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뭐 미국 같은 경우는 LNG 프로젝트가 좀 상당히 가동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LNG 수요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이렇게 좀 프로젝트들이 발주가 되면서 관련돼서 스테인리스 피팅 소재 매출이 좀 상당히 드라마틱하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미국은 LNG 중심이겠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화공 플랜트를 좀 중심으로 해서 좀 수주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의 결이 다릅니다만 어쨌든 글로벌적으로 매출이 상당히 많이 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뭐 카타르라든지 사우디아라비아, 뭐 폴란드, 이라크 같은 좀 어떻게 보면 신생 국가에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매출이 좀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좀 수주가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올해 연간 기준으로도 신규 수주액 같은 경우가 2,700억 이상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올해 전체적으로 실적 자체는 좀 제가 볼 때는 퍼포먼스 하이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어쨌든 실적의 성장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성광밴드까지 함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태근 이사님의 세 번째 종목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JS 코퍼레이션이 세 번째 종목이고요. 네. 오늘 짧게 보는 종목들이 좀 미리 좀 반응이 나와서 좀 아쉽네요. 네. 그 JS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 지금 6% 현재 상승이 나왔는데 요거는 이제 그 미국 연말 쇼핑 시즌 지출 그러니까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라 보시면 네. 될 것 같아요. 지금 글로벌 컨설팅 업체인 딜로이트가 미국 소비자 4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연말에 한 200만 원 이상의 어떤 소비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글로벌 IB 같은 경우는 계속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와 달리 소비자들의 어떤 소비 여력은 너무나 충만하다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JS 코퍼레이션 종목이 최근 조금 이제 강하게 좀 반응이 나온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은 이제 뭐 게스라든지 DKNNI 그리고 코체 같은 어떤 그 핸드백이라든지 의류 이제 OEM을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가 제품뿐만 아니라 중저가 제품까지도 이제 소비력이 확대가 되다 보니까 그게 수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조사한 내용을 보게 되면은 뭐 가족을 위해서 의류라든지 장식품 매출을 작년 대비해서 25%까지 늘린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소비 여력 확대 이런 부분들과 연결시켜서 이 JS 코퍼레이션이라든지 그리고 여타 다른 의류수도 이런 반응이 나오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뭐 중국이긴 하지만은 F&F도 좀 반응이 나오기 때문에 뭐 JS 코퍼레이션 외에도 뭐 다른 의류라든지 그리고
그리고 핸드백 관련된 뭐 종목이 있다라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이슈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한 810억 정도 예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예상 영업을 말씀드린 것들은 이제 또 실적이 예상치에서 상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말씀드린 부분들이고요. 최근 어떤 실적 가이드에서 상위 조정되면 주가 많이 네. 괜찮기 때문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JS 코퍼레이션까지 급격하게 마무리를 지어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유념이 리서님의 세 번째죠? 네, 세 번째 종목은 ICS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ISENCE 같은 경우 좀 3분기에 상당히 좀 바쁜 행보를 좀 보이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특히 이제 당뇨에 관련돼서 지금 연속 혈당 측정기죠. 지금 CGM을 연달아서 좀 내놓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월 달에 국내에서 지금 출시를 했고요. 특히 이제 9월 20일경에는 카카오 스퀘어와 지금 공급 계약을 맺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지금 이제 뭐 유럽 파트너사와 계약을 통해서 유럽까지도 진출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바쁜 행보를 좀 보이고 있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3분기 실적 관련돼서는 좀 호실적을 좀 예상하는 좀 컨센서스가 상당히 좀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매출액 같은 경우 약 한 800억 정도가 좀 예상이 되면서 뭐 전년 동기 대비 한 15% 이상의 좀 성장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결국 이제 성장에 대한 부분들 여기에 대해서 글로벌적인 어떤 매출도 좀 기대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케어세스 2.0 관련돼서 좀 다음 버전과 관련돼서 지금 예상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일단 뭐 임상에 들어갔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상황. 특히 이제 10월 같은 경우 뭐 이번 달이죠. 지금 독일과 국내에서 개시할 예정이 예정이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계속 체크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저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뭐 차트상 보게 된다고 하면 9월 달에 고점을 좀 만든 이후에 거의 뭐 코스닥과 마찬가지로 좀 계속 밀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호실적에 대한 부분들 향후에 또 케어센스 2.0이라는 또 신제품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상승률이 있지 않을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센스까지 소개를 받아봤고요. 자 이번에 네. 이 정태근 이사님 종목 바로 가겠습니다. 네, 네 번째 종목은 JLK고요. JLK. 네. 일단은 의료 AI 관련 종목들이 네. 이제 내년 이후로 이제 흑자 전환을 목표로 좀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선두주자가 JLK 그리고 딥노이드가 이제 내년 흑자 전환 목표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루니, 비노, 뭐 코어라인 소프트 같은 기업들도 2025년 흑자 전환을 좀 목표를 좀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실적이 이렇게 목표를 흑자전환 목표를 잡는 것들이 두 가지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외 사업이 좀 확대가 되고 있고 혁신 의료 기술로 이제 선정된 효과가 이제 또 매출로 반영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들 때문에 일단 이런 뭐 반응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딥노이드, JLK 주가가 이제 먼저 좀 치고 나가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게 흑자전환 기대감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시겠지만은 그 JLK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건강보험으로 첫 그 병원 수가 이게 적용이 좀 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3년 동안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JBS-01K라는 의료 AI 솔루션 이게 처음으로 건강보험에 좀 추가로 적용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매출로 반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딥노이드 같은 경우 최근 주가 상당히 좀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 의료 AI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연초에는 아시겠지만 챗GPT 관련된 어떤 모멘텀 때문에 이제 기대감이 올라갔지만 네. 이게 숫자로 반영되는 시기가 좀 짧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대감 때문에 주가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참 댓글을 많이 올려주시는데 다 못 읽어드려서 정말 죄송하네요. 그리고 박하님, 땡에 동참하시면 안 땡. 됩니다. 네, 여기까지 예, 하시면 되겠습니다. 댓글까지 다 체크하시고 시간이 많으신가 봐요. 알겠습니다. 자, 윤여민 이사님의 다음 종목 또 가보겠습니다. 이번에 윤 이사님의 종목이 디어유죠. 네. 디어유. 김은희 님이 디어유를 가지고 계신데요. 그래서 목표가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도 알려달라고 하십니다. 네, 일단은 뭐 디어유 같은 경우는 먼저 목표가를 좀 말씀을 드리면 1차적인 좀 저항이 있는 한 4만 7천 원 정도까지 좀 1차 목표가를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커버리지로는 지금 이제 5만 6천 원까지 좀 나왔다는 점 한번 좀 참고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디어유 같은 경우 지금 이제 IP 쪽 관련된 부분들에 좀 상당히 얘기가 좀 많은데 9월 달부터 좀 다시 신규로 IP가 좀 버블에 좀 진입을 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좀 들어보지 못했던 제가 볼 땐 참 저도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다국적 보이그룹이죠. 지금 제로베이스원이라고 해서 재배원이라고 하는 이 그룹 자체가
9월 14일 날 지금 신규 이점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재배영 같은 경우는 초동 앨범 판매량 자체가 지금 182만 장을 좀 기록했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 강력한 좀 팬덤을 좀 보유하고 있는 IP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제 플레이브라든지 미스터트롯2 멤버의 입점이 좀 예상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IP의 입점 자체가 상당히 제가 볼 때 호재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도 하고 있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올해 지금 3분기 지금 매출이나 영업이익 자체가 상당히 드라마틱하게 호실적을 좀 나타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네.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79억 정도를 좀 기록할 것으로 보이면서 전년 동기 대비 87% 상당히 드라마틱하게 지금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좀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특히 이제 뭐 성장에 대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확장성에 대한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면 내년 1분기부터 지금 이제 일본 조인벤처와 함께 For Japan이라고 하는 부분이 좀 가동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글로벌적인 제가 볼 때는 아티스트 탐유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디어유까지 소개해 주셨고 자 이번에는 정태근 팀 이사님의 다섯 번째 뭐죠? 네, 다섯 번째 종목은 현대 BNG 스틸이고요. 그 최근에 이제 그 중국이 계속해서 자원 무기약을 좀 진행을 하고 있죠. 일단은 뭐 갈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최근에 흑연까지 이제 수출 통제된 얘기가 나온 상황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G7이 좀 바빠졌습니다. 뭐 호주와 같은 자원 부국들과 중요 광물이었던 공급망 구축에 대해서 합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히드로도 그렇고 중국의 설자리가 계속 좀 좁아질 것 같아요. 어찌 보면은 당장에 조달이 힘들다는 점을 보게 된다라면은 당장에는 뭐 중국이 좀 무효화될 수 있겠지만 이렇게 할수록 이제 소위 말하는 공급망 다변화를 진행하게 되면서 호주라든지 인도네시아라든지 이런 쪽이 수혜가 될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라면은 중국이 좀 고립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외교적인 부분을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조금 개인적인 첨언 좀 말씀드리고요.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이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그 공급망 다변화 연관된 종목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일단 히토류 좀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국내 대구 쪽에 그 성림 첨단 산업이라는 기업인데 이 회사가 매년 1,000톤 가량의 네오디늄 연구 자석을 이제 생산을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 1,000톤이 전기차 한 50만 대 분 정도 된다고 하네요. 근데 국내에서 한 35만 대 정도 생산을 하기 때문에 국내 다 공급하고도 남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 히토류 걱정 그렇게 크게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중국에서 국내 쪽으로 이제 대체가 되게 되면서 거기에 대한 수혜가 되는 기업도 이제 부각이 되는데 그 부각되는 기업이 현대 BNGT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드린 성림 첨단 산업 기업의 땡. 지분을 33%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대 BNGT까지 함께 소개를 들어봤고요. 자, 이번에는 윤여민 이사님의 종목, 다음 종목 들어볼 텐데 아까 질문 주셨던 김은희 님이 감사하다라고 아까 DOU 말씀해 네. 주셨고 그런데 삼성 엔지니어링 또 가져오셨잖아요. 네. 이것도 가지고 계시대요. 어제 실적 발표하고 급락했는데 이거 계속 끌고 가도 되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일단은 삼성 엔지니어링뿐만 아니라 최근에 좀 이제 컨센서스가 좀 많이 미스가 나면서 좀 하락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영업이익 자체를 지금 이제 컨센서스 같은 경우는 한 2,100억 정도로 지금 봤었습니다. 네. 다만 영업이익 자체가 상당히 좀 많이 좀 감소를 하는 부분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최근에 좀 괴리가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는 뭐 수주와 관련된 부분들 여기에 더해서 아무래도 지금 이제 최근에 많이 좀 하락했던 부분을 좀 과매도 구간으로 보면서 저는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수주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올라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수주 잔고 같은 경우는 최근 5개월 평균 가트가 평균 3조 8천억 대비했을 때 좀 크게 증가한 5조 6천억 정도로 지금 어떻게 보면 빠르게 제가 볼 때는 수주가 늘어나고 있다. 결국 네. 이제 계열사 공사가 좀 대부분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매출 자체는 상당히 높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화공 부분 같은 경우는 좀 대형 프로젝트가 약간의 좀 제가 늦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좀 수주 파이프라인 자체는 좀 지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그린 수소라든지 그린 암모니아 같은 제가 볼 때 친환경 신사업도 좀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점도 하나의 좀 제가 볼 때는 밸류에이션에 좀 더할 수 있는 좀 매력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최근에 주가 하락 같은 경우는 컨센서스에 좀 미스도 있었습니다만 신규 수주가 좀 부재함에 따라서 좀 주가가 많이 흘러내렸던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추가 상승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삼성 엔지니어링까지 두 분이 5개, 10가지 종목 소개해드렸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을 알려드리는 거니까요. 최종 투자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셔야 한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